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12월 전망치보다 1.4%포인트 상향한 5.6%로 발표했습니다. 내년 전망치 역시 0.3%포인트 올린 4%로 어제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미국 등 주요국 정부가 추가 재정 부양책을 발표한 점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요 20개국 중 올해 가장 큰 GDP 성장이 예상되는 국가는 인도로 12.6%였고, 중국, 미국, 터키, 프랑스, 스페인 등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현 상태에서 만족하면 안 된다면서 전 세계에 더 빠르게 백신을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어제 2조 원 어치 규모의 국고채를 사들였습니다. 한은이 어제 홈페이지에 공고한 국고채권 단순 매입 경쟁 입찰 결과에 따르면 입찰에 모두 4조 2,400억 원이 몰려 한은의 예정 매입 금액 전액이 낙찰됐습니다. 한은은 앞서 시장금리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5조에서 7조 원 규모의 국고채를 단순 매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한은의 실제 국고채 매입에도 불구하고 국고채 금리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았고, 어제 서울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0.6BP 오른 연 2.034%의 장을 마쳤습니다. 백신 전문 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일반 공모주 청약 첫날 14조 원 넘는 뭉칫돈이 몰렸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어제 6개 주간 증권사에 접수된 SK바이오사이언스 일반 공모주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75.87대 1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모인 청약 증거금은 14조 1,47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청약 돌풍을 몰고 왔던 SK바이오팜과 빅히트의 첫날 증거금 규모를 훌쩍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일반 공모주 청약은 오늘 오후 4시까지 마감됩니다. 네이버와 이마트가 지분 교환 방식을 포함해 유통 부문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업계에 따르면 양측은 서로 지분을 교환하는 방식 등 제휴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마트 관계자는 지난 1월 양측 경영진이 만난 이후 여러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지난해 CJ그룹과 문화 콘텐츠와 물류 분야에서 포괄적 전략 제휴 관계를 맺으면서 총 6천억 원대 주식을 교환했던 전례에 비춰 이번에도 지분 교환 방식으로 제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총 38조 원이 넘는 시설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20조 원을 넘기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공개한 2020년 사업보고서에서 지난해 시설 투자액이 총 38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조 6천억 원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첨단 공정 전환과 증설로 투자가 늘었고, 파운드리는 극자외선 5나노 공정을 중심으로 투자비가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1조 원이 증가한 총 21조 2천억 원이 투입돼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의 미래 모빌리티 사업의 한 축인 도심항공 모빌리티 개발 거점을 마련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르면 상반기에 미국 워싱턴 DC의 UAM 사업을 전담할 현지 법인을 출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법인에 현대차는 투자를 완료한 상태이며, 계열사인 기아와 현대모비스 등도 투자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UAM 사업의 거점을 한국과 미국으로 이원화해 2026년에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한 화물용 무인 항공 시스템을, 2028년에는 완전 전동화된 유인 UAM 모델을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2부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